네, 안녕하세요. 리비드입니다. 지난번에 굉장히 약삭이 방법을 생각해서 벽을 뚫고 아레나를 만들었습니다. 아이고, 이제 좀 편하다. 좀 굉장히 약삭이긴 한데, 그래도 좀 많이 편하다.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, 진짜. 뭐야 이거 막 다시 돌아와. 미친 뭐야 이거. 참 멀리 한번 가볼까? 진정 좀 시키고. 아까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또 이달리나? 진정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. 편하다 이제. 아, 말뚝딜 이거지. 이게 메이플이지.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딜만 쳐놓는 게 이게 말뚝딜. 이게 바로 메이플이지. 여태까지는 진짜 그냥 진짜 재앙이었어. 이제 데미안 한번 도전해보자. 근데 데미안한테 뚜까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? 때려봐. 아, 큰 차이 없구나. 일단은 멀리 도망가고 어그로 좀 풀고. 들어가는 거야? 안 들어가는 거야? 지금 보니까 아, 200 플러스라고 나오네. 나 데미지가 200 이상이어야 돼. 못 죽인다 이거. 그러면 200 플러스라고 나오는 게 제가 초당 한 번에 내가 데미지를 입힐 때마다 체력을 200씩 회복하는 거예요. 결국 내 데미지가 200 이상이 돼야 돼. 그래야 저걸 뚫고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야. 매소 획득량 증가나 더 올려서 매소나 더 벌자. 아, 근데 너무 귀찮은데, 근데 저거. 근데 이 69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상위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슬픈 이유이기도 합니다. 진짜 매소가 312인데 활성화 시켜주면은 463. 야, 이 정도면은 할 가치가 있지. 7티어 액세서리 교환권 조각. 다 교환권 조각이야 진짜. 드디어 1억짜리가 나오는구나. 오, 대하시도수 이어링이야 드디어. 아이고 드디어 진짜 이게 귀걸이 1000짜리다. 와 미쳤다 진짜. 나 기존 귀걸이 몇짜리야? 200짜리였어 야, 200에서 1000으로 방어 관통력이 무려 10%나 증가하는데, 중요한 건 저 방어 관통력은 아직 덤이 돼 있다는 겁니다. 저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. 아직 저걸 안 넣었어. 안 만들었어 저거. 어, 미스틱 콘테일의 목걸이도 나왔어. 어딨냐? 어딨어? 아, 여깄다. 오, 얘도 1000짜리 최대 만화 1000 증가. 와 미쳤다. 원래 600 증가인데 1000 증가로 400이나 늘어나네. 아까 얻었던 거 어딨냐? 대하시 죽여있다.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제 한 번씩 잡았어. 오, 타임리스 베테랑 크로스 프라우다 2. 아주 그냥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애들이 이제 줄지어 막 나오네. 얼굴 장식 700제. 그 다음 타임리스 귀걸이. 귀걸이 그냥 겹치네. 에이씨. 그 다음 또 뭐 떴었지? 플라우드 베테랑 크로스 펜던트? 펜던트는 이미 있었잖아. 이런. 그 다음 이제 그냥 이제 하찮은 애들. 근데 얘네들은 아이템이 잘 나온다.
왜 그런지 알아요? 내가 그 얘네들 확률을 높여놨거든. 저렙 때만이라도 아이템이라도 좀 잘 먹고 다녀라. 근데 고렙 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잡아야 돼. 그러지 않으면은 얻을 수도 없어. 2티어만 썩어 넘치고 지금 저 상위 아이템들은 없어. 진짜 아이고 진짜. 아니면 얘네들 그냥 빨리 분해해서 쓰던가 해야 돼 이거. 근데 그래봤자네. 성형이나 살짝 추가해야지. 그 다음에 와 이제 크로스헌터 최상급 포션 같은 게 나오네. 와우 체력을 400이나 회복시켜주고 내가 지금 400이 될 수가 없는데 정말 굉장하구만. 오케이 244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태풍 성장의 비약도 계속 꾸준히 잘 오이고 있고 이제 오랜만에 장비나 교체하자. 진짜 야, 얼마만이냐 이거. 그 다음 레벨제가 언제지? 2000이구나 아직 멀었어. 일단 펜던트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귀걸이 바꿔주고 얼굴 장식 바꿔주고 얘는 그대로고. 그 다음에 지금 나 또 매소로 되어 있지. 이것도 초기화해서 또 아 하이퍼 포인트 이것도 세팅하고 다시 해줘야겠다. 잠깐만 큐브 확률 증가 좀 해주자. 자씨 진짜 한 번도 내가 이걸 안 써먹었었는데. 저기 일단은 저거는 더미 데이터가 아니거든요. 저거 실제로 작동하는 데이터거든요. 반지 귀걸이 인장식 얼굴 장식 벨트 펜던트 어빌리티 이렇게 하이퍼 포인트 해주고 큐브 올려. 큐브 확률 증가. 저거 하나당 0.02%인가 그런데도 이 정도 쌓이면은 그 수치가 남다르겠지. 일단 에픽 장비도 바르고 큐브는 장인의 큐브부터 바르자. 성공했고 아 초점 데미지 바로 뜨긴 했는데 아 잠깐만 씨. 명장의 큐브로 달라보자. 아 최종 데미지가 뜨긴 뜨는데 아이 난 더 높은 등급을 원하는데. 유니크 등급 그럼 그냥 유니크 뜰 때까지 돌려봐. 오 떴다 유니크 떴다. 그러면 나머지도 유니크 뜰 때까지 돌려보자. 화이트 큐브도 꽤 많이 모였는데 오케이. 오오 진스텝 떴다. 진스텝 저거는 하나당 인트 200 럭 100이란 뜻이에요. 저거 진스텝 하나당 100짜리입니다 오 확실히 큐브 확률 올리니까 잘 뜨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안 뜨기 시작한다. 진정 야 이건 아니지. 와 진짜 실화냐?
와 진짜 아까 확률이 2.5%면 진짜 나쁘지 않은 편인데. 오케이 올라갔다. 레어에서 유니크 사이. 오케이 올스텝 109. 와우 미쳤네. 어 최종 데미지 3도 뜬다 이제. 오야 잠깐 옵션이 미쳤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옵션들만 박혀있는데. 어 이것도 최종 데미지에다가 힘 8%에다가 확실히 이제 예 등 유니크 등급 정도 되니까 옵션이 미쳤다 진짜 다들. 어 최종 데미지가 4까지 나오는구나. 야, 그럼 다른 애들도 4까지. 아 얘는 아닐 것 같고 얘는 4까지 한번 올려보자. 야 이동속도 마이너스 1 같은 저 그지 같은 페널티는. 야 드디어 채굴 범위 공격 속도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드디어. 이제 상위권이다 이거지 이제. 특별한 이능력 같은 것들도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이제. 그래서 오히려 최종 데미지 야 최종 데미지 5인데 이동속도 마이너스 이런 점 진짜 진짜 아 잠깐만 더 돌려보자. 아 이동속도 은근히 많이 뜨네 저거 진짜. 야 올스텝 120. 에이 진짜 이거 이거. 아까 그냥 거기서 이동속도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됐던 것 같은데. 와 이 인챈트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. 오케이 최종 데미지 5에다가 진 STR 5면은 500이야 500 증가하면 너무 좋아. 얘도 좀 돌려보자. 오 최종 데미지 5 됐어. 그럼 얘도 조금만 더 돌려보자. 아따 진짜 이거 돌리는 것도 컨텐츠이긴 하다만 3에다가 진 STR 4? 앞으로 큐브 계속 나올 거니까. 아 됐다. 아 진짜. 아 근데 얘도 힘 스탯이 없는데. 진 힘 스탯 정도 들어있으면은 최종 데미지 아니어도 괜찮단 말이야. 저거 진짜 효과가 진짜 좋단 말이야 진 스탯이. 오! 진 STR 9, 그러니까 9, 힘 900에 최종 데미지 4면은 완전 만족이다 이거 완전. 펜던트를 바꾸고 벨트 얼굴 장식 귀걸이. 야 이거 얼마만에 바꾸냐 진짜. 자 원래 힘 원래 주스탯이 6000대였는데 아 6000도 그런 게 없다. 일단 하이퍼포인트 9 추가됐고 8000까지 올라갔다. 와 힘스탯이 데미지는 131인데 이게 높은 거였나? 원래 내가 저번에 높지 않았었나? 아 나 지금 저 큐브에 올인돼 있구나 지금 저게. 그러면은 다시 저거 초기화 해줘야 돼. 아 저건 또 언제 올리냐. 오케이 됐고 바로 했을 때 나의 데미지는 189. 좋았어.